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들을 보면 3시간 이상씩 눈물 콧물을 쏟았다 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강력하고 살아내는 삶도 힘있어 보입니다. 성격 탓인지 저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조용조용 잔잔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도 전하고 싶고 성령의 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저는 이분이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조금 더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대한 관심은 성령이 없이는 생기지 않아요. 문제는 이제 성령이 왔는데 성령께서 오셔도 우리의 기질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체질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유합니다.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 종이가 바람에 날리는 것과 큰 깃발이 날리는 것과 담벼락이 바람을 맞는 것과 다 달라요. 바람은 왔지만 바람에 반응하는 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담벼락은 꿈쩍도 안 해요. 예. 깃발은 펄럭펄럭 하겠죠. 그러나 종이는 팔랑팔랑 거리겠죠.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 막 그냥 불로불로만 뜨거운 게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동일한 양상을 가진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 첫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고, 두 번째 성령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조금 유보할 수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니까. 성령은 한 분이지만 성령의 은사는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는 목적이 우리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것이 목적이지 성령의 은사 받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독특한 상황과 환경에서 교회 덕을 위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 사람 개인을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한 교회는 방언을 주실 것이고 그 교회가 구제를 베풀어야 될 것 같으면 구제의 은사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이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 때문에 가장 시끄러웠던 교회란 말이에요. 왜 너는 이런 은사를 못 받았냐,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A급 신자고 너는 B급이구나, 이런 말씀을 피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거나 하면은 계속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나온단 말이죠. 네. 교회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가 필요한, 그렇죠, 것이고. 네. 그 은사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지 우열의 가치로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네. 따라서 첫째, 예수를 주라고 신하신다면 아, 나는 이미 성령이 왔구나,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안 믿으면 성령에 따른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믿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안 왔나 보다, 그렇게 맨날 있으면 맹숭맹숭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기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주님이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날은 여러분들이 그냥 성령님한테만 기도를 해보세요. 성령님, 그래도 불편이 없고 그래도 평강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이분이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질문 혹은 궁금한 거는 다른 분하고 비교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신 것 같고요. 우리 혹시 그림을 그린다 그럴 때 똑같은 색깔을 다 그냥 칠하면 그림 잘 그렸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각각 다른 색깔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 색깔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큰 아름다움을 그려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교회를 각각 다른 모습들로 독특한 모습으로 그려가시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되지만 비교를 해보면 참 많은 게 다릅니다. 근데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 더 이렇게 아름다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지금 강조하는 건데 그건 보기에 달린 일이고, 다른 건 분명해요. 너무 달라가지고. 사실은 그게 재밌다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 안 놀아. 아니 솔직히 이제 코드가 안 맞으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저스 코드로 바뀌면 사실 포용하지 못할 분이 없죠. 예. 정말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는 건 사람을 잘 견디는 거예요. 예.